What's up, everyone? Today we're gonna watch these videos called BTS MBTI Lab. I know that it's that personality test that tells you a lot about yourself, so I'm guessing the members are going to take that test and we're all gonna find out what their personality type is. I have done it before. I remember I got ISTJ, which is logistician. But yeah, let's find out what the members get. They got a little room set up.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둘, 셋, 박.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뭔가 달려라 방탄 외쳐야 될 것 같은 정말 그러니까 이 세트 장과 자 굉장히 Run BTS. When's it coming back? 이 세트 장과 자 굉장히 자 한번 외쳐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쳐라. 방탄. 자 여러분을 고쳐드리는 고쳐라 방탄 아니고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번 특별편으로 이렇게 한번 모이게 됐는데 네. 저희가 무엇을 하기 위해 가운을 입고 이곳에 모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슈가 씨? Yeah, they even got lab coats.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바로 BTS, MBTI. 오, 오 MBTI. MBT. 네, 방탄소년단 MBTI와 그에 대한 Interesting. 것들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가 And discuss now. MBTI 연구에 앞서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알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MBTI는요 개인의 선천적인 선호 경향을 알아보는 검사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심리 검사라고 합니다. 본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MBTI yeah, helps you understand others. 다 해봤었죠? 해봤죠 네. 몇 번. 아마도 2017년도 팬스타 때 저희의 MBTI가 공개된 적이 있을 거예요. Oh, so they've already revealed it before.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업데이트된 방탄소년단의 MBTI 팬분들도 많이 궁금해. I guess people change. Their personalities can change.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정식 MBTI 검사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검사에는 옳고 그름의 이 정답이 없다는 거 모두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따라서 exactly. 평소 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 느끼고 행동하는 것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좀 더 가깝다 이런 걸 그쵸, 표시하시면 그쵸. 되고. 얘가 이거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네, 검사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문항이 지금 시작해. 문경 생일. 보시죠. It's quite a few questions. 93. 아 근데 나는 이게 This is gonna take a while.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딱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쩔 땐 계획하고 어쩔 땐 무기력으로 그러니까, 가지. 나는 그게 바뀌어. 기분 따라 이게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네. 그날의 기분에 따라. Sometimes with this test, you just gotta go with your gut feeling. 아 이거 내가 하던 거랑 좀 다르네. 좀 구체적이네 이건 좀. 아 그래? 이게 그거래요. 그 전문 그거래요. 딱. 아 그래? 아 이성보다 감정, 감정보다 이성. 괜히 이런 거 되게 심플하게 된다고. Emotion over reason. I guess that's a good way to distinguish introverts and extroverts. 내가 논리를 따질 것 같아요? 아니. 와 46번 질문 어렵다. 나는 대체로 개념. They're already on 46. 과목을 좋아하는 편이다. 사실과 숫자를 다루는 과목을 좋아하는 편이다. 둘 다 없지 않아요? 그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우치 보이는데 내가 이걸 고를 수밖에 없는 내가 이걸 찍으면 내가 뭘 나올지 너무 알겠어. 아 그래? 아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 Yes. Yeah, they always try to figure out if you're more emotional or analytical. 이런 거는 원래 팍팍팍 하는 거야. 내가 MBTI 몇 번 해보니까 이거는 막 고민하면 안 돼. 5초 내로 다. Yeah, exactly. 몰락했까? 넌 뭘 하든 그렇게 하잖아. Whatever your instinct tells you to choose, that's what you go for. It was 93 questions, right? So they 자, were there for MBTI a couple minutes. 검사 다들 어떠셨나요? 자, 꽤 고민하게 되는 선택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MBTI에 과몰입을 하셨는지 MBTI 관련 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 토크에 앞서 짤들을 보고 really? MBTI 관련 밈이 There are lots of MBTI memes. I have seen thousands of memes. And I'm not sure I've seen any MBTI memes. 짤들을 보면서 서로의 MBTI 유형을 추리해 보면 어떨까? 네, 여기 있네. 처음에 이제 빵 관련된 빵이네요, 빵. Bread. 일단 저는 빵을 먹지 않아요, 식빵을. 저도요. 저는 그거예요, 그 Wait, so this is the bread picture. Which one am I? I am definitely this ESTP, ESFP.
I'm too lazy to tie a knot or to close it well, so I just tuck it under. Bop, that's 네, it. 그 집게, 밀봉 집게 있잖아. 네. 근데 그걸로 따지면 Gonna put the subtitles on top. Oh, you could just drag it. ENFJ나 INFJ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아니, ESFJ, ESTJ도 있어요. 아니 이거는 원래 들어가 있는 집게를 다시 재사용. 집게가 있으면 이거. 전 재사용 있으면은 그거. 저는 그 말고 그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먹고 나면 아 이 긴 집게예요. 아 오케이. 그거 써요. 솔직히 전 다 귀찮고 그 왜 exactly. 쪽으로 그냥 물러나요. 아 그래요? 집게가 안 들어가. 저는 이렇게 이 INTP, INFP 이것처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깔아둡니다. 어 저도 약간 이쪽이에요. 아 저도 이제. Oh, wait. 네. 솔직히. Oh wait, I thought that was the ESTP, ESFP. No, then yeah, I'm that one. Just 조금 억지 같다. 병뚜껑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인이 만든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병뚜껑 이거 억지예요. 아니 이거는 식빵을 자주 먹는 나라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거는 거 이거 만약 김치로 했으면 가능했는데 뭐 식빵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제발 좀 인류를 지배했으면 좋겠다. 인간은 쓰레기야. 아, no.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저는 이게 없어요. 뭐예요, 형은? 저는 아, 그때 가서 가봐야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여기는 없어요. 넌 뭐야? 저는 그냥 만약에 로봇이 나오면은 되게 두려움에 떨 것 같아. 그래, 나도 그쪽. Yeah, that sounds scary.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는 무섭다고 없네. 나는 1번 같은 1번. 2번? 1번. 1번. 어떤 면에서 보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수능하면서 살기 I mean, I wouldn't rule it out. There's always a small possibility. 왜 수능하면서 살기는 없을까? 수능하면서 살기. Yeah, that's what I was thinking. 왜냐면은 인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Just surrender and accept it. 6개월 동안 그런 로봇이랑 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로봇이 자. 맨날 때리면 어떡해요? 6개월 동안 마시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아, 오케이. I don't know. 6 months? 너무 아쉬워. 로봇도 이것도 살짝 억지. Robots are tough. 현실적인 것 같은데. 뭐죠? MBTI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냐 이건데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산다. 사실 저는 ENFP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Lives for fun and enjoyment.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산다. 사실 저는 ENFP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산다거든요. 근데 이게 인생은 아무 의미 없어가 정말 그 저 이쪽인데 그 아 인생이 너무 That sounds kind of sad. Life is meaningless. 근데 이게 인생은 아무 의미 없어가 정말 그 I mean it is meaningless 그 but 저 이쪽인데 그 On the grand scheme of things but no. 인생이 뭐 있냐 이런 느낌보다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그냥 그건 별 생각이 없는 거. 아 진짜 이런 여기에 조금 가까운 게 진짜. Yeah, you just go with the flow, right?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가 뭐, 맞는 거 같아. 그렇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나도 You just let things pass. You know what I agree, Jin. 첫 번째 말이 좀 가장 근접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위한 삶. 네. 자신의 행복이 가장 만약에 타인이 행복하길 바란다면은 저를 위해서 아 그것도 맞죠. 아, 그거 맞지. 저를 그, 위해서 본인 마음 편하지 중요하지. 어, he does help out the other members a lot and worry about them. 출발하는 게 인터뷰의 원래 시작인가? 저는 약간 좀 거기에 근접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재미와 즐거움. 태형이 재미와 즐거움 아니야? 저 다 포함돼요. 아 그래? 오, 그러면 저 He agrees with all of them. 의미도 없다면서도 또 그 다음 날 되면은 내가 행복했어. 또 좀 재밌네. 네, 기분 따라 다르다니까 기분 따라. 재용. 저요? I guess he's got a point. 사실 저는 주변이 행복해야지 제가 행복해져요. 아, 저는 정말 적어요. 저는. 나를 위해서 타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주변에서 뭔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면은 막 기분이 저도 안 좋아져요. That's sweet. 저는 주변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맞는 거 같아요. It's hard to find people like that these days. 아, 형이 있는 다음에 심하게 이렇게 형이 행복해진다면. 자, 과연 저희의 추측이 맞을지 이제 진짜 저희의 MBTI 결과 내용을 나 오늘 밖에서 궁금해. 확인하도록 보자. 하겠습니다. 보자. 자, 하나, 둘, 셋, 오픈. 아, 역시 나는 안 봐. ISTP로 바뀌었어. 야, 나 INTP인데? 나 INTP. INTP. 야, N이랑 S가 바뀌었어. 근데 저는 항상 신기했던 게 끝에 두 개는 절대 안 바뀌거든요. 나도. 근데 아, 중간은 맨날 바뀌어. 근데 원래 그 정도가 좀 덜한 거는 바뀌기도 해요. 맞다. 나 이거 해요. 진짜 맨날 바뀌어. 야, I wonder if I did it again if it would change. 나는 자기 바뀌어. 가치관에 따라 매번 변한 거니까. 종이 보시면 정확한 수치가 있다고 합니다. 종이를 보세요. 종이에 정확한 수치가 있다고. 원래 갈로 치고 막 그것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래 나 S랑 N이랑 차이 별로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S. 난 이렇게 극단적으로 S와 N이 차이 나는. Oh, they even got like a little pamphlet. T랑 G가 와. 하나밖에 없어요. 야 나 J가 빵인데. Alright, so RM, passionate, warm, imaginative, confident, proactive, and flexible.
Jin, logical, calm, adaptable, focused, skeptical, critical, and analytical. Wait, that's basically like the one I got. Logical, logistician. I guess I relate to Jin the most. Generous, flexible, observant, analytical, cause and effect, efficient. Understanding, insight, strong values, organized, and decisive. Flexible, generous, active, realistic, spontaneous. Idealist, curious, catalyst, adaptable, flexible, and receptive. Yeah, that sounds like V right there. Logical, calm, adaptable, focused, skeptical, critical, and analytical. Seems pretty similar to Jin. Oh wait, it's the exact same one as Jin. 요즘 MBTI 유형별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MBTI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도 한번 해보죠. 그렇죠. So they're gonna have a discussion?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MBTI로 모든 사람들의 성격을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보면 계속 바뀌어요.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그래도. 그럼 이제 뭐 프롬프터에 나오는 밸런스 게임 질문 한번 보시고 본인이 생각한 답을 선택한 화이트보드에 여러분 써주시면 밸런스 게임 재밌어요. Would you rather? Personality type 1. E prefers external interaction. I prefers internal self-reflection. Yeah, extrovert, introvert. 자, 문제 나오네요. 자, 친한 친구와 둘이서 밥을 I'm actually surprised that there's only two extroverts there. Jimin and RM. 딱 했는데 친구가 말도 없이 다른 the question. 자, 친한 친구 My close friend and I planned to go eat together. 밥을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말도 But he brought a friend without telling me. What do I do? 친구를 데려왔을 때 Just feel awkward the whole time. 말을 해야지. 의견을 줘야지. Yeah, he should have told me. I'm not good with people, I don't know. 거시기는 많은 것들이 한 것도 있잖아요. 약간 좀 난감하고 불편하다. 거시기하네. 자, B씨? 저는 티 내지 않고 자리에 조금 있다가 집에 간다. 그런 사람이네. Just straight up leave soon? 그래도 어느 정도 티는 안 내요. 아, 그래도 민망할까 봐. I think everyone agrees that you should have told them. 저는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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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구나, 바로. 저도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할 것 같은데. 누구셔? 누구셔? 바로. 그렇지, 누군데? 아니, 속으로는 되게 불쾌하겠죠, 약간. 네. 뭔데? 그러니까. 뭔데 말도 안 하고 내리고.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뭐함? What you doing? 머리 문표 가능할 것 같아. 뭐함 너? 저는 말을 한 게 중요해서 저는 말을 왜 안 해? 기분이 약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을 왜 안 하냐? Nah, I wouldn't tell him like, hey, why didn't you tell me? I just would just go along with it. 밥은 먹을 것 같아. And I would definitely probably be talking way less. 밥 먹으려고 나온 건데. 전국이 상관없음. 뭐야? 상관없는데. 오히려 좋아. Really? 근데 얘기해줬으면 더 좋았고. 오히려 열려 있어. 새로운 인맥. 오히려 좋아. 마인드가 좋네. 알아본 봤는데 이 사람이 안 좋으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순간만큼 뭐 모르니까 서로. Hey, that's a good way to look at it. 주말에 쉬는 시간이 생긴 당신 A. Oh, if you have the weekend off, A, I was at work. 회사였으니까 주말엔 밖에 나가. I was at work on weekday, so I have to go out over the weekend. 주중에는 회사. Or B, I was at work, so I have to stay in. 주말엔 집에 있어야 된다. Yeah. 회사였으니까. I'm gonna stay in. 자, 하나, 둘, 셋. 남준이는 A일 것 같아. 남준이 A지. 나만 A냐? 남준이 나랑 좋아하니까. He's the only one with A. 남준이는 A일 것 같아. 남준이 A지. 나만 A냐? 남준이 나랑 좋아하니까. 맞아. Everyone likes staying in. 난 절대 안 나가. 아니 이게 사실은 E랑 I를 가르는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야 어떻게 A냐? 이게 밖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냐 아니면 집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냐 이건데. 그렇지. That's what they say. 아니 나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집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 만나면 맨날 똑같은 데서 만나잖아. 사람이 바뀌잖아. 근데 편하잖아. Yeah, it's comfortable.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은 거지, 그 사람. 아니 뭐 약속 있으면 나가고 뭐. 저는 주말에 남준이 진짜 어디 가는 거 뭐 신기해. 진짜 아니, 잘 어디 I respect it, RM. 너무 충격. I wish I could be like you. 난 너 돌아다니는 거 보면 난 가끔씩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야, 체력 좋다. 아, 너무 재밌는데 돌아다니. 아니 뭐 부산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뭐 다 가더라고. 너 인스타그램 보면 나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도 한다. 진짜. 와, 진짜 yeah, 어디서 it's like I wish I could do that too, but I don't want to. 말 안 하고 지낼 수. 아 이거는 그러네. 그렇구만.
하루 종일 말 안. Going all day without talking is. 아 이거는 없죠. Possible. 힘들지. 자, 하나, 둘, As someone who, 아니, who lives alone, I do that a lot. 나 말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어, 나도 유튜브와 말을. 유튜브와 나와야 돼요. 어, 그치, 사람하고 대화. I mean, I do talk with myself a lot. You 아니, might think I'm crazy 그, sometimes. 이게 but... 대화가 대화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슈. 아니 이게 메시지 포함이에요 아니면 이 육성으로만. 육성으로. 모여서 꼭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면 그냥 뭐 아 그러지는 그런. Yeah, I would say it's possible. 여기 B 계십니다. B 한 분 계세요 지금. 아, 네. 아, why is it only like one person out of all seven who does something different? 대화를 하는 게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The little slide. 하는 게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낼 수 있다 없다니까 진짜 하루 종일 대화를 안 하면 미쳐버리는.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네. 웬만하면 대화. 아니 막 격리 우리 다 해봤잖아. 격리할 때도 막. 막 꼭 전화해야 되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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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친한 형은 Yeah, we're lucky to have technology. 피곤해 피곤해 죽겠는데 뭔 전화야 진짜 연구하면서 나 전화 정수 Oh, Gene 피곤해 죽겠는데 뭔 전화야 That's what I feel too. It's pretty exhausting, but I know people who are literally just like on the phone talking with people all day, doing video calls, and I don't know how they do it. 영상통화는 좋아해요. 영통하면서 야 뭐 하냐? 나 영통하면서 나는 영상통화 좋아해. 혜영이는 영상통화가 엄청 자주 오지. 난 영상통화를 좋아해. 나는 문자, 전화 이런 거 다 싫어하는데 영상통화 좋아해. 난 문자. He likes looking at you.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 이쪽은 약간 얼굴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난 얼굴 보고 얘기. 이쪽은 약간 목소리. 난 문자도 싫고 전화도 싫. 나는 문자가 좋아. 너 그냥 너 핸드폰 왜 들고 다니냐 너. 너 그냥 해제해 핸드폰. 저 정국이 전화 안 받아. He likes talking in person. 자 다음 복근. 이렇게 다릅니다. 예. 자 다음 유형은 personality type 2. S sees reality and specific facts. N sees possibilities and patterns. Sees reality and specific facts, sees possibilities and patterns. I'm not so sure which one I would be. Sense, intuition. 멍 때린다는 것은 깊은 Probably 생각에 sense. 잠기는 것,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Oh. 자, 멍 때린... To space out means to be lost in deep thoughts.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To not have any thoughts at all. A. Deep thoughts.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야, 멍 때린다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때린다는 이러고 있는 거잖아. Well, I mean, I've spaced out doing both. I've spaced out because I'm like in deep thought on something, but I've also spaced out where I'm not thinking on anything. It could be both. 상태지. 아니 생각. 무아의 지경을 말하는 거잖아. 멍 때린다는 거는. 난 항상 집에 가면은 맨날 이걸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비를 이제 지울 필요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을. Yeah, you know, most of the time if I'm spacing out, I'm probably thinking about something, so I'll choose A. 작은 생각은 해요. 자, 여기서 아니 나는 생각 때문에 멍 때리게 돼요. 자, 나도 그래. 여러분, 자, 1번이 N이에요. 그래, 나 N인갑다. 근데 나 S인데. 근데 난 N인데. 나 N인가 봐.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Measuring things is stressful. Measure everything as the recipe says. Yeah. 스트레스 감으라는 거. 아, I definitely measure everything. 아, 무슨 감이야? 야, 무슨 감이지? 아니, 나도 왔다 갔다 해. 요리를 안 하면. 저는 최근 막 요리 해보고 하니까 확실히 정량대로 계량대로 다니 맞다 하니까 이게 보니까 Yeah, you know, I understand why Jin would say A because he knows how to cook. Probably Sugar as well, so they know how to just do things by hand, not measure it. A가 But A. I gotta measure 근데 저는 B거든요. 제가 왜 B인 줄 아세요? 요리 못해서잖아. 그렇죠. 제가 A대로 하면 요리가 그냥 가버려요. 안드로메다로. 아니 저 감으로 한 다음에 짜면은 뭐 물을 쳐넣거나 아니, 설탕을 잠시만. 넣거나. 라면 끓일 때도 물 그거 맞추세요? 저요. 난 맞춰. 저 맞춰요. 정수기로 맞춰요. 나는 450ml 딱 맞춰. 저도 450 딱 맞춰요. 아, 그래? Okay, now that seems a bit extreme, measuring the water. 한강으로 안 돼, 450이 한강만 있어. 너 한강라면 먹네? 나 몰라 짜게 먹는 거 일단 싫어가지고 그냥 뒤에 550이나 적혀있지 않냐?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중요한 거라서 그인가? 자 다음 질문 암기를 해야 할 때 나의 암기법은 무작정으로 How do I memorize things? Cramming? Completely understanding Understanding it 자 왜 제 A인지 왜 B인지 Once you understand it, you actually learn it 암기해야 되는 걸 완전히 이해해야지 제가 이해하고 암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맨날 거의 막판에 몰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치. 무작정 외우게 돼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짱이에요 사실 일단 외워야지 네. 시간이 부족해 This is actually why I like have never studied for an exam in school because I like try to understand it in class and then afterwards you kind of just memorize it 무작정 외우면 암기가 안 돼요 봐봐
제 봐봐 춤을 이해하잖아. 아 그런 뜻이구나. 춤을 이해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춤 잘 추는 애들 다 삐야. 와. 올리. 올리. Interesting. 내가 그래서 A야? 춤 잘 추는. 아니 봐봐 춤 셋이. 빨리 이해를 하는 거야. They understand it well. They understand the dance. 춤을 추면은 일단 그 동작을 외워야 되거든. 어. 근데 저는 애초에 우리는 동작을 평생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갖다 때려 박은 거지. 일단 외우는 거지. 아 웃기네요. 네. 어, S였네. 어? What an interesting way to see that. Who are the best dancers here? 바뀌었나 봐, MBTI. 자, SN. 사실 요거는 이랬다 저랬다 해서 좀 갈릴 수가 있고 T랑 F는 좀 확실하게 갈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 그래. 네. T랑 F는 이제 T가 이성적인 사람. Thinking type and irrational. 좀 감성적인 사람.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가 알기로도 그 T랑 F가 제일 많이 갈리거든요. 자, 다음 토크 주제 T와 F 들어가시죠. Oh, next episode? I can see why RM said that they're very divided, the thinking and feeling, because yeah, 자, half of the people are rational, half of the people 있고, decide with emotions. 아, 그래, 그래. 네. T랑 F는 이제 T가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이고, F가 좀 감성. I am 100% thinking. 아마 여기서 제가 알기로도 그 T랑 F가 제일 많이 갈리거든요. 자, 다음 토크 주제, T와 F 들어가시죠. T, objective, logical, analytical decision making. F, decisions based on personal values and relations. 이성과 감성. 자, 시험 공부하러 카페 갔는데 놀러. I'm at a cafe studying for exams and some friend dropped by. Who would I be more angry at? 친구, 둘 중에 더 화나는 사람은? A, 나 고생한다고 음료 한 잔 더 시켜줬는데 가져. A, 민용기 who ordered another drink to cheer me up but spilled it. 바로 찔러서 전해요. 요점 정리 다 적신 민윤지 씨. Oh, 자, no. B. 내가 화장실 갔다 온 John Jung-soon who took photos of my summary notes I worked on all night when I went to the restroom. 사이에 밤새서 정리한 요점 노트 바로 떼벼버린 야, 정순아 아니 나는 폐허하지 못한 거에 약간 더 화를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냐? Yeah, I would be pissed off if they just steal my hard work. 이게 실수잖아. 애인은 날 위해 뭔가를 갖고 오다가 없애는 거잖아. 하나, 둘, 셋. Yeah, B. A면은 성격 문제 있는 거야. First one is an accident. B는 저 괘씸해서라도 손절해야 돼. 자, 지금 훌륭히 나왔어요. 잠시만, 입을 해보자. 어떻게 입을 해? 네가 오답 노트를 안 쓸 텐데. 아 근데 사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밤새서 다 했는데 거기다가 진짜 커피를 다 엎질러서 아무것도 안 보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화나지? 아니 나는 이제 그것도 올바를 것 같긴 했거든요. 안 보이는 것까지 화가 나긴 하네. 그치?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치? 실수니까. 근데 이게 나 아니, Wait. If the person from B took photos of them, can't you ask him for the photos? If your notes were ruined? 아니, 생각을 바꿔서 내가 진짜 그림 다 그려놓은 거에 음료 엎은 거잖아. 최고의, 아니 우리는 최고의 역작이야. 그치? 네가 음악 작업 다 해야 되는데 찍어가는 거는 뽑은 거야. 괜찮은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야, 근데 그래. 네가 완전 After thinking about it, 아니, 우리가 지금 I don't know if I should change today. 그치. 야, 우리가 야,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작업하는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작업 프로젝트. 자, 1번은 자, 내가 이거를 몰래 디벨롭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 곡을. 그래서 몰래 형 몰래 컴퓨터를 켜서 이거를 기타를 좀 더 쳐주다가 세션이 그냥 통으로 That's 나갔어. That's pretty messed up. 그치. 근데 어쨌든 의도는 좋았어요. 요거를 몰래 해서 홀랑 다른 놈한테 팔아버렸네. 팔아버리는 거야. 아니 그걸 아니 딱 듣고 어? 이거 that is a good example though. 그걸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서 나중에 살짝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의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아니, 친구를 한 명 이거는 친구를 하나 잃었냐 아니면 요점 노트를 하나 잃었냐.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찍어간 건데 찍어간 건데 나한테 같은데. 피해가 없는 거면은 그냥 우리 너무 과몰입했어 지금 다. 아니지. Yeah this got real deep.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치열할 거라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구가 시험을 망쳤다. A friend is upset about how bad they did on a test. What would you say? It's okay, it was difficult for me too. Which question? You'll do better next time. I feel like A 너무 속상해. 야, 나 이번에 A would make them feel better. 그때 당신이 so A, even if it wasn't difficult for me, I would say it was to make them feel better. 어차피 일단 난 망했고. 그렇지, 나도 망했거든. 하나, 둘, 셋. 아니 내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에 이해가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A는 봐봐 정서에 대한 대답이야. 나도 어려웠고 다들 뭔가 그랬다라는 거고 B는 뭔가 사실 yeah, that's what 결과에 I thought.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자 역시 A가 F네요. 아 나 T구나. 나 왜 F지? 너 완벽하게 T다야. 나 F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계속 바뀐다니까.
자, 친구가 와서 나한테 A friend comes up to me and says, I don't think your current job is working out for you. Why don't you quit? 하는 일 네 적성에 별로 안 맞는 거 같아. 아, 그래서 근데 내 답변들이 There's a heavy thing to say. 아니 근데 전제가 부족하긴 해, 지금. 그렇죠, 사실. 내가 얼마나 일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지에 대한 Oh yeah, do I love the job or not? 근데 이제 형은 그런 게 먼저 나온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지가 제일 이건 핵심이야. 나는 어느 부분에서 안 맞는데 니나 잘해. Mind your own business. 오늘 제일 흥분하신. 아니 니나 잘해. 아니 사실 잘하세요. 사실 저런 질문들은 더 이상 나랑 친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질문. Yeah, I'll probably say something like, "What? Quit? And then what am I gonna do?" All right, so they answered. Mind your own business. Mind your own life. How is it not working out? I'll think about it. I'll figure it out. It's better than yours. Oh, what? Why? How? Which part? Yeah, I would probably just be more on the side of mind your own business. 연습생 때 따치면 더 답변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 아 연습생 때. 아 연습생 때라면 또 이거 다르지. 연습생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었어. 지금. Besides, you can't just tell someone, hey, you should quit your job because getting jobs these days is hard. 나는 답변 똑같은 것 같아. 나 아까 똑같아. 아 그래? 아, 난 좀 바뀌었어. So I would be a little bit mad about it. 너무 불확실했기 때문에. 아 그래? 나 뭐 할까 나왔고요. 연습생 때는 나도 그 힘듦 때문에 나랑 안 맞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연습생 때는 직업이 아니고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특수한 직업이라 그럴 수 있어. 아 그래? 오키 뭐야? 아, 뭐 I guess it is pretty unique. 그냥 속으로는 어쩌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일단은 할 것 같아요. 응. 저는 현재와 과거를 알아서 할게. 일단은 할게. Why Jungkook just dancing? 나도 아까랑 똑같은데. 좋아요. 재호 씨 뭐예요? 저요? 저도 똑같아요. 뭐 그냥 고민해볼게. 유유. 뭐 포기는 안 한다. 형 고민 안 하실 거잖아요. 어? 말만 하는 거죠. 난 뭐 예의상 말은 해야 되니까 답변을 줘야 되니까. 자 교통사고를 내가 당했어요. Oh, car accident. The first thing my friend says on the phone is, "Do you have insurance?" Upsetting, not upsetting. 제일 첫 마디로 that's, 야 보험은 들었어. That's not upsetting. 중요한 게 that's fine. 제일 첫 마디로 전화를 딱 해서 받았어. 여보세요 했는데 야 보험은 들었냐? Oh. 라고 하면 Oh, I guess that's true. That's the first thing they say. 하나, 둘, 셋. 별 생각이 없어. GGP. So 한 게 제일 첫 다 Yeah, I mean it's not that bad. 같아,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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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자 이거는 다 이거 보니까 다 삔 것 같아 그죠? 아, 아, 오 정크. 아니 나 실제로 에이? 실제로 나는 친구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한 적 있어. 제 티 아니야? 나도 한 적 있어. 어. 야 왜냐면 그래. 나는 중요하거든. 야, 괜찮냐고 먼저 해줘야지. 병실에 누워 있는데 전화 와서 보험 들었냐 이게 바로 얘기하는 거야. 야 괜찮냐 이거랑 나 A 나 A. I mean asking about insurance is still like worrying about you because if you have insurance then That means you might. 서운해, 애프네. 전화하자마자. 야 보험은. You might get a big help. 보험이 중요하지.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야, 괜찮냐가 수적으로 어떻게 막 도의적으로. Yeah, like you can say, do you have insurance? And if they say no, you're like, ah, no. And you start getting worried. But if they're like, yeah. 괜찮냐 나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You feel a little bit better. 위로의 방식이 다른. 저는 방식이 다르단 걸 이제 알아서 이제는 안 서운해요. 자 친구를 위해 요리를 만들어줬는데 내가 먹어봐도 좀 맛이 없다. 그렇지만 친구. I cooked for a friend, but it doesn't taste that good. 나도 좀 맛이 없다. 그렇지만 친구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Probably to be honest, I don't care.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대박!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감동이다. B. Nah. 처음 맛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nah, 한다고 고마워. 야, 근데 솔직히 I don't mind. If it sucks, 싸다. just say it sucks. 하나, 둘, I'd appreciate it. 난 일단 그래도 A가 상처받잖아. 야, 솔직히 너 근데 요리는 에바다. 아니 근데 나는 A면은 오히려 불편한 게 내가 먹었는데 맛없는 걸 아는데도 계속 먹고 있으면 Yeah, I would encourage them to be like, you know, just say the truth. 고마움을 표현하니까 B가 훨씬 낫지. 고마움을 And besides, when people are honest, you can then figure out why it sucked and then make it better the next time.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맛부터 얘기하는 거지. 야, 근데 솔직히 아니 근데 정말 그제 And that's okay. 해줘야 내가 발전 그래도 고맙다고 해주면 근데 처음 맛 발전이 있지 맛 평가를 해줘야 난 발전 더 맛있게 더 재밌게 That's right. Truth. 저렇게 맛 평가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은 맛 평가할 때 안 좋은 평가부터 먼저 하면은 그렇지 나도 그래. 난 저 사람이랑 친구 못해요. They're overthinking it. 너무 속상하잖아 저러면은. They're overthinking it. 만약에 너가 만드는데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너가 만드는데 맛이 없어. 이거 뭐지?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어이 뭐지? 어이 뭐지? 나는 여기 솔직한 평가를 한 거지. 넌 그냥. 그냥 아웃이야. 어, 태화 이게 뭘까? Awesome. So whenever V cooks, you should tell him it's amazing. 평가 무조건 할 것 같은데. 그래, 평가부터 해야지.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아, 이거는. 아, 이거 좀만 더 간 찼을 말 같겠다. 그치, 그치. 그냥 중요하지. 맨날 저래. 얘 맨날 저. 아 이거 이거 아 이게 좀 내가 망했으면 야 그 미연 넣을까? 아. 자 친구가 요즘 나한테 뭔가 화나. I've never actually tasted MSG. 그 미연 넣을까? I'm curious. 자 친구가 요즘 My friend seems angry at me these days. 나한테 뭔가 화난 것처럼 보인다. 나는 친구한테 What would I do? A. Organize my thoughts, whether it takes a week or a month.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내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다. 제가 왜 화났지? 그 다음 Think about why they're angry first. B. 뭐가 Yeah, that sounds like me. B, ask right away what the problem is. 왜 화가 나는지 바로. 야, 뭐 너 나한테 기분 나쁜 거야? Hey, are you mad? Wait, but I've also done that before with my friends. Like, yo, everything good? 야, 라고 바로 전화부터. If they're my friend, I'll just tell them B. 시간의 미덕이라는 걸 알게 된 이유. 저도 A인 것 같아요. 나도 A. 나도 A.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냐면 제가 B로 했다가 관계가 틀어진 적이 너무 많아. 성격인 것 같아. Really? 나는 좀. 이런 시간이 너무 힘들어. 못 참는. If they're really good friends, you could just ask them. If not, then 맞아. 성격인 거 같아. You should probably think 뭐지? about it. 나는 좀 이런 시간이 너무 힘들어. 못 참는 거지. 내가 납득이 안 되면 힘들어. 저도 B예요. 누군가 저한테 이제 막 삐진 거 같고 이러면은 왜? 뭐 문제인데? 지금 얘기해 봐. 나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 나는 이제 B로 인해서 Why would I not ask them? 싸우자고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한 달까지 일주일까지 아니더라도 나도 아니 잠깐의 한 세네 시간의 텀은 있어야지 아니 물어보는 거를 대화가 된다고 생각. 물어보는 거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치? 아니 exactly. 나도 원래 B였는데 You're not gonna be like, yo, what's up? Why you mad? Yo, talk to me. 그 사람이 나한테 왜 화가 나는지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맞아. 자기도 이제 사과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 내가 사실은 그때 야 그래서 그랬는데 아, 나도 좀 미안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많아. B로 가면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감정적으로 A로 가면은 yeah, this question it depends on the situation. It could be A, it could be B. 재엽 씨는 왜 A신가요? It's hard to choose. 당연히 B 아닌가? 오늘 일단 정리를 하고 당연히 B 아니에요? 상대에게도 시간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봐 화가 났잖아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거 맞아요 아, 그거는 맞아 나는 그냥 계속 풀어줄 것 같은데 맞는 얘기하게끔 만들어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유형이 되게 다른 거예요 Yeah, this is 아, a hard one. F구나. This is honestly a hard one. 너 B였냐? 그럼 저랑 정국이랑 진짜 달라요. 다 달라요, 저랑 정국이랑. 여기서. 나 어느 정도 나는 유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나는. 나는 그렇게 됐어. 나 아,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아, 나는 나도 왔다 바로 물어봐야 돼, 무조건. 자 다음 아 자 끝났습니다 FT가 역시 What? That was it? That was real fun though. 나 제이 빵게 나왔거든. Oh, we're moving on to another. 자 다음 아 자, another 끝났습니다. type. FT가 역시 가장 나 제이 빵게 나왔거든. 자, Judging and perceiving. P는 이제 즉흥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 계획을 별로 싫어하는 사람. Oh yeah, that is not me. J는 체계적이고 되게 계획적이고 어떤 뭔가 yeah.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 Seems like all the members have P. Most of them. Systematic,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 And structural, flexible and open to possibilities. 질문 들어갑니다. 방 청소는 A. 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B. 내가 원할 때만 치워도 된다. 자 하나, 아. 둘, 셋. 당연히 B 아니야, 얘. When I feel like it. B. 내가 원할 때가 주기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내가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I organize it a lot. Like my room is real organized. But cleaning, yeah, I only do it like once a week. 근데 이건 내 마음가짐인 거잖아. 윤기야, 넌 너무 철학적이야. 저 사람은 자꾸 꽉 문제를 그냥 MBTI라고 그냥 부풀하라고 윤기야, 골라, 제발. 너무 철학적이야, 아니, 윤기야. 골라라고 그냥 제발 부탁이니까. 저 단순히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란 말이야. 골라라고요, 그냥. 어, 나 J인데? 그냥 너는 그냥 이거에 있어서는 그냥 주기적인 사람인 거야, 그냥. 아니, 저는 아니, 근데 나는 약간 그 조금 B인데 안 치워서 A로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네, 이거는 좀 이건 해석의 차이다. 해석의 차이. 나도 이런 청소면 이거는 좀 J인 것 같아. 짐이 쉽게. I mean, what if you feel like cleaning your room every day? 떨어지는 사람도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갈려요. A. 비행기랑 숙소 예약 준비 끝. B. 첫째 날은 이거 하고 둘째 날은 그거 하고. First day is this. The second day this. Third day this. What do you think? Ooh, that's a good one. Yeah, B, you gotta plan out what you're gonna do every day. I've been on vacation one time,
And 어떤 날에 저거 하자. 어떤? We didn't plan anything. 근데 저는 사실은 핀데 제일 바뀐 케이스. 나는 A로 했다가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많이 사고가 나서 B로 해 그날. Look, I'll tell you when I went to another state one time, there were days when we didn't know what we were going to do, so we were deciding, just traveling, and it felt like the day went by fast. But then we said, oh, you know, tomorrow let's go to this place and this place. And it went smoother.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많이 사고가 나서 B로 해, 그나마 해놔야 이제 그나마 사고가 좀 덜 난다는 거죠. B로 해놓고 네. 즉흥적으로 움직여도 돼. 그렇지, 그렇지. 저는 B로 제가 yeah, 하는 거 제가 귀찮아요. 막 사는데 그날이 It's about doing both. 여행은 귀찮은 거야. 그렇지. But you gotta plan out. 귀찮은 거야, 싸움이야. 갈 때는 재밌다? 나는 약간 진짜로 그 A인 게 너 그냥 오늘 공항 나, 지금 나 끝나고 공항 가면 바로 공항 가? 그지? 아, 나도 진짜 그거지. 갈 사람 있으면 갈 수 있죠. 어. 그거지. 자, 방탄소년단 멤버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 중 맡고 싶은 역할은 중복 가능. 1번 계획, 2번 총무, 3번 맛집, 4번 역할은 중복 가능. Alright, alright. 1번 계획. Planning, make the overall plan, transportation. That sounds pretty boring. 2번 treasure, I'll manage the money, travel funds, treasure. Yeah, that sounds 총무, fun. 3번 맛. Eateries, I'll look up good restaurants. That's me right there. Oh, that's me. 4번 오락, 5번. I'm looking for restaurants. 와, 나 그냥 무인. Yeah, you know, I'll let you guys do what you want. Let me pick where we eat, though. 와, 나 그냥 무인 승차를 못해. 당연히 5번 아니야? 무인 승차. 난 진짜 5번인데, 나도 당연히 5번 아니야 이거? 사실 5번 같은 케이스를 제일 싫어하는 게 5번이라고 해놓고 막상 가서 토를 다뤄. 아니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가서 난 니네가 다 맡길게 이러고 가서 나 근데 여기 좀 더럽다. You know that's kind of true. 나 이거 같아. 야, 이 돈이면 이것밖에 없네. 왜 내욕하냐 갑자기? 자 저는 3번입니다. 난 2번 3번 둘 다 할 것 같아. 왜냐면 돈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5번. 난 다 좋아. 너희가 하는 거 다 좋아. Alright, you can choose multiple. Yeah, I would. Yeah, exactly like Suga, the one who handles the money and the food. Wait, that's kind of how the vacation went like when I went with my family. 나도 2번도 할 것 같아. 근데 항상 투어 갈 때 맛집이랑 재밌는 거 내가 다 그거 링크 다 보냈는데. 나 저런 거 진짜 모르는. 난 진짜 못해. 난 사람 필요해. 난 저런 건 너무 귀찮고. 난 다 좋아. 나 데리고 가줄 사람이 필요해. 자, 핸드폰 액정이 금이 같다. 터치가 안 되는 건 아님. 근데 보기 거슬리네. 어떻게 할까? 나 시간 내서 schedule for repair right away. 당장 터치가 안 돼. It's still working. I'll repair it later. Bro, have you seen how much it costs to repair your phone? Ever since I've had a phone, since like 2014, I've only repaired my phone one time. 안 바꿨습니다. 아, 근데 이건 너무 난 대기만 하면 돼. 난 대기만 하면 돼. 넌 A, 너만 A야. 아, 그래? 어. 미관상 안 좋잖아, 보기가. 미관상을 왜 신경 써? 기능만 되면 yeah, it's about how it works. 자, 여기서 인스타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 미각상 너무 안 좋아. 나한테 PM은 안 오면 돼. 아, 그래? 뭐 수리를 맡기거나 바꿀 때는 그게 기능이 안 됐을 때. 안 돼, 기능이 안 됐을 때. 어우, 나 무조건 Yeah, only when you absolutely have to. 오랜만에 쉬는 날이 생겨서 밖을 나가고자 함. 내가 행동은 A, 언제 어디로 무엇을 타고 왜 가는지 생각하고 왜. Think about when, where, how, and why first. I don't want to just go out. 나가는 거 싫다. B,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준비를 하고 I don't know where to go, but just get ready and go. Nah, I would plan it out. I would choose A. 나는 A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저 계획을 짜다가 귀찮아서 안 나가는데. 맞아. 나도 그래. 너는 일단 나가는지 물어보고 나서 해야지. 쉬는 날이면 나가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귀찮아서 안 나가는데. 확실한 목적지가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서 간만에 나갈 날이 생겼어. 자, 하나, 둘, 셋. 무조건 어디 갈지 정도는 정해야지. A. 이게 여행은 아니기 때문에 A's. 나는 A. 자, 여기서 다 A고 한 명 B 나왔습니다. 바로 낭만파. 난 무조건. 난 내비도 안 켜요. 그냥 내비 안 켜고 그냥 한번 돌아다녀. Oh yeah, I would never do that. 극피네. 이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 저는 그걸... 절대로 저는 극한의 효율을 나도, 짜고 나가야 돼. 나도 그건 안 돼. 근데 나는 exactly. 이렇게 나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노력이 걸려요. 나는 장소만 정해놔. 딱. 나도 장소는 정할 것 같아. 거기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거기가 닫혔어도 딴 데 갈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제 차 타가지고 다시 이제 폰 봐. 어릴 적 나의 방학 계획표는. Oh, my daily routine during school. 다시 이제 폰 봐. 어릴 적 나의 vacation. 방학 계획표는. A. 나의 방학 계획을 우선순위로 Prioritize my vacation plans a lot
time and make a schedule based on the plan. 시간 배분 계획에 근거한 표를 그린다. 잠자기 발목. A lot of time for sleep, meals, exactly. 주변을 화려하게 꾸민다. 하나, 둘, 셋. 전 B. 그냥 계획은 짭니다. I never have any plans on my vacation times. A, B, B. 와, 이거는 3대 4로 나뉘었다, 딱. 근데 나는 실제로 저거 짜라고 해도 한 적 없는 것 같아. 아니 그 예를 들면 봐봐, 지금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방학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장기휴가를 받았어, 한 달 반짜리를. Oh, that's true.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거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일단 막 디테일하게 나 이때 막 영어 레슨도 받을 거고도 다. English lessons. 난 절대 안. 아 근데 나도 은근 그게 있더라고. 나는 캘린더에 내가 언제 약속을 잡거나 뭘 하잖아요. 다 적어놔. 나도 다 적어놔. He's got a calendar. 근데 요즘 나 적어놓으라 그래. 아 그럼 나도 제일. 아니 나 항상 그래. 그래? 나 제일로 바뀌었구나. 아 내가. 근데 막 시간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오늘 뭐 레슨. 예, I never write anything down. Too lazy. 내가 그렇게 안 했다가 나도 이제 그거 필요성을 느껴.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사고 나지. 그러니까 오늘 약속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안 하면 사고 나. 못 가고 막 그런 게 많아서. 나는 그런 게 없어. 약속을 항상 당일날 잡아야 돼. 형은 약속을 그리고 집에서 잡는 거 아니에요? 네이플이나 이런 걸로. 당일날 당일날 카톡을 하거나 그렇지. 나도 뭐 쉬는 날을 누가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번개로 잡긴 한다. 나도 조금 번개로만 만나서. 근데 이제 차면 몇 시에 뭘 할지는 딱 정해놔야지. 이건 거 같아. 공개지. 다음. 자,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와 한 달 뒤에 약속을 잡기로 했다. I recently got in touch with an old friend and we decided to meet next month. 이때 내가 What do you prefer? Let's see how our schedules turn out. How about lunch on the 10th next month? 선호하는 약속 스타일은 한 달 뒤에요. 한 달 뒜에 이제 대충 만날 건데 어떻게 해야 하시는지. 둘 다 해 근데. Yeah, 근데 I'm not sure what to say. 되게 이 사람이랑은 꼭 같이 뭐 밥을 먹고 싶다. 그럼 B인데. 맞아. 근데 전제가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잖아. 그럼 A인 나는. 그럼 A지.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 Yeah, I guess he's got a point. A. 날짜를 딱딱딱 정해놔야 돼. 그렇지. 근데 내가 마음이 편해서. 근데 이건 사실 친한 친구만 B로 하는 게 맞죠. 난 친한 친구면 A가 나. 섞이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래. 왜냐면은 친한 친구가 A를 더 잘 이해해줘요. 그렇지, 맞아. 뭐 어쨌든 이건 좀 이건 문제가 좀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면 다음 달 10일에 해놨다가 9일쯤에 야 내일 갑자기 뭐 녹음 생겼다 못 보낼 것 같다 이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yeah, you gotta check your schedules. 야 재밌었다. 재밌네. 자 굉장히 역시 열띤 토크. It wasn't that heated. 우리도 진짜 과몰입 하면서. They kind of agreed most of the time. 마음이 과몰입인데 근데 역시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바뀌고 이걸로 절대 둘로 나뉠 수가 없어요. 뭐 바뀐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바뀌고. 저는 저가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네요. 저도. 제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한번 해봤어요. 그때 ESTJ가 really? 나오더라고. 좀 바뀐 것 같아. 그리고 오늘 해보니까 P가 아니고 J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고 있긴 한데 그 만약에 뭐였어요? INTP요. 어디 갔어요? Where's the IN? INTP예요. TP긴 한데 제가 이 연예계에서 살고 있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TP. 이 직업이 나의 MBTI에 영향을 많이 줬다. 그치, 많이 사실 그건 맞지. 이 상황에 이 맞춰서 이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Yeah, people change. 저는 뭐 처음에 FJ 아니었냐? 너? ESFJ였다가 뭐냐 최근에 또 ISFJ였다가 오늘은 또 INFJ. I. 너는 J만 안 바뀌네. J는 A업이라서 그런가? 진짜. 그럼 J들의 희망이라서 A업이야? 네. J-Hope always has J. 네, J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J-Hope 씨부터 마지막 간략하게 소감 얘기해 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거 재미로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오늘 느꼈지만 Yeah, I mean, MBTI는 for fun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yourself. It's not really something to base your whole life around. 네, 저는 약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네, 왜 계속 바뀌고 막 이러니까. 맞아. 네. 그런데 뭐 사실 재미로 하는 거니까 오늘 되게 뭐 재밌었던 것 같고 또 멤버들 성향도 한 번 더 알아가는 것 같고 네, 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저도 MBTI를 별로 잘 안 믿는데 저는 사주를 잘 믿어요. 올해 운세가 어떻대요? 제가 불이 없어서 좀 빨간 옷을 좀 많이 입어야 된대요. 형이 많아요? 잘 맞겠다. 불이 없어요. 아 그래서 오늘 빨간 의자 안 잤구나. 물 많고. 난 사주 진짜 안 입고 몰라. 여튼 그냥 MBTI보다는 그냥 멤버들이랑 이렇게 즐겁고 떠들어 놓는데 저는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MBTI에 그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요. 그냥 뭐 사람은 다 각자의 성격이 있고 뭐 살아가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그냥 모아둔 이제 재미로 보자. 그렇죠. 저도 MBTI를 제가 2014년에 처음 해봤는데
아니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저희도 그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네. 일찍했구나. 이미 학계에서도 이게 지나간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많다고 했어. 이미 통계가 많다고.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갑자기 대유행이 되더라고 MBTI가. Oh, so it only recently became popular. 문화 같은 것도 아까도 어릴 적 방학 계획표 이런 거 좀 문제도 좀 진화돼야 될 것 같아. 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요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이걸 듣자마자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는 재미로. Really now? 네, 저도 이제 뭐 분량 뽑으려고 좀 과몰입해서. But who goes walking around telling other people their MBTI type?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는 재미로 그냥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분량 뽑으려고 좀 과몰입해서 이렇게 질문도 바꿔가면서 했지만 이게 선택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히려 모든 답들이 다 주관식이면 모르겠다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건 그냥 재미로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MBTI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재밌었어요. 저희 MBTI는 ARMY죠. ORM, that was a little bit cheesy. 잘한다.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저는 사실 MBTI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You believe it? 난 잘 믿어. 그리고 아까 태영 형이 물이 없다고 했는데, 아 불이 없다고 했나? 불. 나 불이 없. 불이 없다고 했죠. 그 연습생 때 태영 형과 제가 많이 혼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불이 많고 물이 없거든요. 그게 잘 맞았네. 아 오케이.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아, 또 뭐 몇 년 뒤엔 또 MBTI 대신 또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이런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모든 과유 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저희 검사 결과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서로를 그냥 좀 더 재밌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아미 분들이 저희 BTS에게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나 이 연구소는 다시 열릴 것이고요. 그때 또 새로운 연구 거리를 가지고 찾아. Lab by Army for Army. 여러분 모두 안녕. So they are going to do more things in this lab. 오. 저는 일단 이 논쟁이 불 붙은 것에 대해서 아 사람들이 요즘 진짜 화가 많고 진짜 놀 게 없구나. 그러니까. 논쟁이 불 붙은 것에 대해서. Special debate, Perilla Leaf controversy. 아, 요즘 My significant other helping my friend peel off a Perilla Leaf. When I'm there, is okay versus not okay. 진짜 화가 많고 진짜 놀 게 없구나. 그러니까. 전 솔직히 별 생각 없을 것 같아. 별 생각 없는데? 아니 야, 이건 어때? 자 잠시만. 나도 오케이. 한 사람씩 얘기해 보자. 정국아, 너 뭐 어떻게 생각해? 그래, 일단 한 사람씩 짧게 얘기해. 그래. 떼지면 안 되죠? 자 오케이. 자 휴가. 너 별 생각이 없어. 떼줘도 된다. 어떻게 해야 돼? 형이 제 애인이에요. 형이 이렇게 떼줬어. 그러면 나도 떼줘. 그럼 되지 않을까? 아니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내 애인이 떼준 게 아니라 내 애인이 깻잎을 못 떼고 있는데 아, 친구가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친구가 Yeah, it's the friend. 아니야 친구가 못 떼고 있는데 내 애인이 떼준 거야. 아니에요. 어? 그게 그거야. 아 내 애인이 떼줬다. 그게 그거지. 아 그럼 너 별 생각 없어. 밥 먹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나? 킹, 나 먹을 땐 진짜 밥 열심히 먹어. 킹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거 같아. 킹 받지. 아, 왜 받아? 이걸 보면서 네. 이미 yeah,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This situation 아니, sounds so niche. 떼주면서 시그널 막. Yeah, I don't see the problem with it. 그러면 약간 뭐야? 너 뭐야? 하겠지만. 아니 좀 약간 시간에서 이렇게 떼주는 거잖아 이렇게. 아니 이게 떼주고 밥을 싸서 아 이렇게 넣어준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선 넘었지. 그렇지.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안 떨어지면 떼줄 수 있는 거지. 젓가락을 밥 먹은 그 젓가락으로 계속 그렇게 입에 넣은 젓가락으로 계속 그걸 떼주는 거야. 그걸 괜찮아. 입에 넣은 낙장으로 나왔겠네. 잠깐만 그래서 너는 킹 받아 안 받아? 나는 그냥 가볍게 한번 싸우고 말 것 같아. A light fight. 아 태영이 오늘 너무 웃기다. 아니 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Why not, JK? 왜 안 돼? 면을 퍼주는 거야. 그건 괜찮아. 면을 퍼주는 거야. 그건 괜찮아. 떠주는 거야. 깻잎은 묘하다. 아 그건 괜찮아. 왜 깻잎은 왜? 깻잎 한 장 때리다가 선도 잡고. 왜 선도 맞추고? 선도 맞추고. 그러다가 집필. 왜? 깻잎 한 장. I'm not sure that's how it works. 왜 선도 맞추고? 선도 맞추고. 그러다가 집필.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거야. 아니 그때 결혼을 왜? That's a bit extreme, isn't it? Overly. 잠깐만. 깻잎으로 결혼까지. 야 우리 제이. 제이 얘기 좀 그래, 제이 해봐. 아, 근데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아, 그러니까 남의 여러분 또 심쿵했다. 그렇죠. 아, 난리 났다. 어, 나 안 돼. 안 돼. 떼줄 수도 있지. 전 솔직히 별 생각 없어요. 아니, 앞으로 깻잎 나오면 다 치워 그냥. 생선 살 발라준 것도 아니고. 생선 살? 생선 살도. 근데 그것도 있대요. 그 뭐지?
새우 껍질 까주는 거. 그걸 왜 까줘? 새우 shrimp for a friend?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아니, 정도도 그 정도도 못해서 먹을 거면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난 새우 껍질째 먹어. 저는 저는 flavor. 생각합니다. 새우 껍질 정도. 아 근데 새우 껍질 까서 내미는 건 다. 우리 예를 들어보자. 아, 왜냐면 새우 껍질은 이 노력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한 명만 몸을 더럽힐 수 있는데. 굳이 막 거기 모여 있는 세 명이 다 몸을 더럽혀야 될까? 이 사람이 제일 과몰입하네 보이네. What happened with this 야, with this question? 나도 A님은 나도 되게 과몰입하잖아. 자, 왜 쟤를 먹여줘? 그러니까 상관없는 사람 누구예요? 너 상관없어. 자, 윤기 형. 나도 상관없지. 자, 형이랑 yeah, 나랑 같이 형이랑 같이 데이서 밥을 먹었어요. 형의 애인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막 해줘요. 근데 젓가락이랑 다. 뭐 어때? 무슨 상관? Their chopsticks touch. 근데 젓가락이랑 다. 뭐 어때? 소? 아 얘는 젓가락이야. 그럼이야. 우리 먹던 거냐? 어떻게 먹냐 너? 아니 국탕 이건 어떻게? 아 국은. So what? Because their chopstick touch is basically they're kissing each other. What? 아니 국탕 이건 어떻게? Makes no sense. 아 국은 괜찮아. 국은 괜찮은데 새우 껍질 까주면 안 되지. 새우 껍질 안 되지. Oh, no feeling shrimpy either. 한 명만 있어. Because then they get married. 너한테 왜 의자가 부러지고 그래? 야 얘는 다리 껍질을 까주고 있어. 야 김남준이야? 야, 상식선을 생각해보자. 이내가 What happened with the chair? 이거 straight up broke. 야, 자 상식선을 생각해보자. 이나의 목도록 깻잎 못 대고 그래, 새우 못 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아니, 야, 뭐 그래 고등어 살 못 빠르는 거 오케이 이해해. I guess Jimin's gonna be working out them legs. 아니, 야, 뭐 그래 고등어 살 못 빠르는 거 오케이 이해해. 까주는 거는 좀 그렇다 나도. 여러 명한테 내가 다 해주면 되는 여러분,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예요? 그냥 했어.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야? 했는데. 약간 술 따라주는 걸로 대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 아니 술 따라주는 거 할 수 있지. 이거는 괜찮지. 술을 비워주면 그냥 이렇게 다 해주잖아. 이렇게. 나는 깻잎이랑 술이랑 뭔 차이지? 나도 그 생각이야. 뭔 차이야? 그냥 다. 아니 술 따라주는 건 문화잖아. 아 근데 맞아. 저것도 문화잖아요. 한국에만 있는 문화잖아 깻잎이. 아니 저도 듣다 보니까 열받네. 문화가 아니지. 아니 나 듣다 보니까 열받네. 왜 깻잎을 왜 굳이 떼줘? 얘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So this is why they said at the end that things got a bit heated. They were probably talking about this moment, right? Right 아니 안 떼지고 있으니까 떼줄 그러니까. 수 있는 거지. 아니 이거 제가 봤을 때 떼줄 수도 있다는 사람들 다 똑같이 겪어봐야 돼요. 시켜봐야 돼요. 한번 겪어볼게요 한번 내가. 절대 안 되지. 나도 앞에, 한번 겪어볼게. 네, 제가 봤을 때 이 논쟁이 결판에 날라면 직접 한 번씩 다들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Bro, what was that final question? I think it showed us which one of them is the jealous type. If Jungkook and V are out here thinking that their partner is gonna get married for peeling a leaf for someone else, then I think it's safe to say that they easily get jealous. I can't believe how heated that discussion got right there. They started changing it up now to peeling a shrimp. JK saying that because of that leaf incident, now they're gonna get married. And then V, what if their chopsticks touch? That certainly was interesting. Anyways, these whole MBTI lab videos were extremely fun, and the best part about it is that you could play along, answer the would you rather questions together. That's always where I have most fun, especially in like Run BTS episodes. The ones where you can participate, where you can try to play along, try to guess something that the members are trying to guess. Here you could answer the would you rather questions, the ones that feel interactive. I really enjoy those. We learned a lot about the members, but like they said, it's all just for fun. You shouldn't take it too seriously. And that's what this video was, very fun. All right, then that was the video. I hope you enjoyed and thanks for watching.